나는 적은 못하겠다. 자기소개는 진짜 못 받아주겠어. 아! 어쩌 말이야? 상상! ASMR. 때는 말이야, 때. 아, 그래, 맞아. 나야, 나. 이제 형이야. 맞대는 말이야. 옛날 남대는 말이야, 이거. 예. OX 나눠 들었잖아요. 예, OX 한번 퀴즈. 나는 가끔 소통이 안 된다. 하나 둘 셋 해주셔야죠. 아~, 아 이거야 이거. 소통이 안 된다. 하나 둘 셋. 이게 뭐 미리 되면 어떡하냐. 미안해. 상대 급해갖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 둘 셋. 어, 다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아, 오케이 패스. 나는 좋은 선배 후배라고 생각한다. 야, 본인을 엄청 사랑하시네. 저 단어 뭐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저 단어? 단어가 뭐예요? 뭐 신조어 같은 거? 아 신조어? 어, 네. 너무 많지. 너무 많잖아. 어... 저 잘 몰라요. 아, 요즘에는 너무 네. 심하게 줄여가지고. 네. 네. 자 볼까요? 어 뭐야? 에베시? 아 이건 알지. 언니 알아요? 애교 시체. 오. 애교 한번 보여줘. 갑자기요? 혹시... 어 좋아요. 상상. 반모. 두부 반. 두부 반. 제가 했던 말이 두부 반모였거든요? 야 지금 정말 저 그냥 91년생으로 갈게요.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올 시즌 바뀐 유니폼 마음에 든다. 하나 둘 셋. 근데 엑스 없어요? 큰 엑스. 나 왜 마음에 드는데? 오, 오. 뭐야 혼자? 네. 오. 화이팅 화이팅. 유니폼 입고 CF도 가능하지 않나요? 어, 이정재랑 같이. 맛보기. 소방차. 아, 오! 야, 99년생인데. 소방차. 어떻게 알았어요? 응팔에서. 아, 응팔에서. 나는 소방차 전성기 때 봤는데. 네? 네. 나는 알았어. 이건 알지. 네. 서울 잠실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아! 힌트. 그 돌잔치 때 손에 손 잡고. 그렇지. 이 돌잔치 때 들었던 음악이에요. 88 서울 올림픽. 그, 모르겠다. 가서 기억이 안 나. 이게 너무 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안 태어났는데. 아, 나 너무 생생한데? 90년대 갑니다, 90년대. 아, 수지. 어. 신해철. 어? 그... 제목이. 네 개. 야. 이거 너무 수지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수지 언니가. 야, 이거는 체육관 가면 맨날 나오는 노래야. 어. 빵 나온다고, 이게. 방송은 광고 나가는데 이거랑 질풍 가다가 빵 나온다고. 나! 어. 나! 무슨 걸로 왔어, 자. 핑클 영원한 사랑. 와. 어. 2점 드리겠습니다. 야. 다음 거. 아, 좋아요. 유리. 아, 좋아요. 빨리. 네. 나도 삐맞았어. 세 번째. 난 알았어. 아, 수지. 비. Y2K. 오! 혹시 한 소절 그. 미안해! 아, 좋아. 이거 뭡니까? 미안해. 불타오른다. 나! 아! 뭐야, 이거? SES! 그래! Green Scott! 야! 어, 좋아. 나를 지켜줄 거야. 형, 형. 너 일로 와. 이거 김주영 선수는 얼마나 가요 무대 보는 것 같겠어. 처음 들어요? 네. 자, 2000년대. 할수 2000년대. 나! 언더워스 스완! 스완! 오! 와! 갑자기요? 찌. 동방신기! 주문! 오! 좀 퍼포먼스 없나요? 아, 안 돼. 너무 어려워. 아. 0.5라도 줘요. 1.5. 몸짓했잖아, 몸짓. 나! 이효리! 유고걸! 걸. 유고걸. 나는 진짜 많이 한다. 얘 진짜 빨라. 나! 아니, 나! 아, 너무 신난다, 지금. 너무 신난다. 나! 아니, 뭐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알아? 여자이니까. 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남자들의 마음 한 여자로 태어나.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1점, 2점 드리는데 노래의 퀄리티에 따라서 더 줄 수 있어요. 아니야, 퀄리티 떨어져. 한 여자로 태어나. 가져, 너 가져. 한 여자로 태어나? 한 여자로 태어나 사랑받고 사는 게 맞나? 1.5점 드릴게요. 1.5점. 나! 아 이거 아니 조성모 다짐! 아, 정답! 맞지? 이거 10번지야, 나연이. 아, 이거 열어내네. 프리즈 컴! 야! 걸! 초록 메시. 어머, 수지! 프리스타일 Y.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사이월드 세대는. 도토리 좀 많이 사셨나요? 그럼요. 도토리. 몇 대 몇이다, 지금? 8대 12. 야, 8대 12. 나 이거 구경을 바꿔. 네. 드디어 2010년대로 옵니다. 알 것 같은데, 나 이거 아는데. 드라큘라 귀신의 진. 친구. 에일리. 아니야? 너에게로 가겠다는 거? 나 알지. 소리 나도 안 해. 왜 제목이 그렇게 안 나요? 천년처럼 너에게 가겠다. 와, 정답. 와. 지금 12, 9, 1, 빵. 나 지금 너무 부진하고 있는데. 뭐야? 향이 먼저 올랐어요. 향이 먼저 올랐어요. 볼빨간 사춘기 안녕. 향. 볼빨간. 볼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정답. 네? 이거 어렵다. 힌트? 서울 사람의 사투리. 디주 씨. 디주 씨 마이 뱃. 방탄소년단 드랍. 빼기 가득해. 드랍. 마이크 드롭. 정답. 네. 제가 또 마이크 드롭 춤을 추면서 네? 했던. 네? 예. 예? 거기요? 침발 벗지 마. 물고기 춤 같아. 아니 진짜 있어요. 그냥 빨리 신발 신는 거 빨리 안 돼. 맞지. 이거 있어. 네네. 제목인 것 같은데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인도... 인도는 사쿠라 아니야? 가나가라가 저 아까 저... 한! 제요! 진. 맞았어? 사쿠라 한! 아 뭐야! 정답! 뭐 있어요? 아! 지! 아이들! 한! 그냥 아이들이에요? 그냥 향! 아이들이에요? 여자 아이들! 그냥 여자 아이들! 제목! 잘하네. 잘한다고? 내가 잘한 거 아니야? 몇 대 몇이죠? 10! 2! 3. 1등을 차지한 이나연 선수. 어떤 걸 뽑을지. 아, 그래. 춤추고 그렇게 해놓고 진짜 빵 뽑으면 안 되는데. 우와. 오. 오, 뭔가 나온 것 같아요. 우산 모자? 우산 모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와, 감사합니다. 어울려.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가 2등을 차지한 우리 김수지 선수. 자 보겠습니다. 픽셀 선글라스. 오 뭐야? 야 좋아요. 와 좋다. 이거 선글라스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살아요. 라떼맨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네, 오늘은 현대건설과 한국생명 경기가 있는 수원경기장에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 저희 짐이에요. 네, 제 고향같이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야 좀 놓이는데요. 어떻게 위원님은 여자 배구 직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와봤어요. 아,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네. 오케이. 그래서 남자 경기 때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다면 여기는 네. 제가 책임지고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솔직히 여자 배구는 잘 모르는데 네. 오늘 한번 여자 배구의 열기를 네.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가 간다! 하나, 둘, 셋! 셋! 네, 그럼 우리 응원 단장님과 치어리더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배구단에서 응원을 맡고 있는 응원단장 홍창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치어리더 정가예입니다. 누구? 치어리더 김지혜입니다. 와! 요즘 가장 핫한 선수의 응원가는 뭐가 있을까요? 다양해요. 아. 너무나 지금 마야 선수도 잘하고 양희영 선수도 잘하고 신경 너무나 다양하게 네. 하고 있어서 우리 한 3명의 선수 응원가를 전부 다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네. 좋아요. 지금 빵글 여기 있어요. 민희 씨에게 현대건설 응원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바로 오늘 우리 현대건설 팀 응원가부터 네. 동작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같이 네. 오셔야 돼요.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도 서보네요. 네네, 네. 응원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따라 하시면 됩니다. 2학년
하시는 거. 네, 저 우리 위원님 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발이 안 보이지, 발이 안 보이지. 위원님 여기 숙여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야 했는데. 이것까지 미처 마음의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제 예. 고난이도부터는 네, 미니씨가 네. 선수 응원가 중에 네. 우리 예. 양현진 선수의 응원가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봅시다. 음악 주세요 양현진. 아니 왜 저 할 때 난이도를 좀 낮은 거라 해야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양현진 음악 주세요. 너야 돌리고 너야 너야 누구 요 지 여기까지. 아, 예. 아, 이거까지. 자 우리 선수가 또 있어요. 아, 네, 다음 이어서 저는 이어서. 센터니까 센터 양현진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야 마야 와. 뭐 오늘 현대건설의 또 네. 응원가 또 이렇게 잘 배웠고요. 또 현대건설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승리 이끌어 주실 바라겠습니다. 네 이성규가 간다. 네. 팬샵 가보셨어요? 팬샵? 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아, 지금 네. 이제 선수들 이런 아이템 파는데 네. 직원분 아, 네. 아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하면 또 여자부의 또 인기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잘 나가는 선수의 유니폼이 뭔지. 네.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합류한 네. 고혜린 선수가 가장 많이 팔리고요. 이야. 한 100벌 기준으로 쳤을 때 네. 한 7, 80벌은 고혜린 선수. 저는 약간 이다영 선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왜냐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네. 와 기가 막히네요. 네. 이성규 위원님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네. 네. 근데 막 유니폼에 막 이런 아 이름 새기고 예, 그런 거는 정말 초창기 때는 많이 없었는데도 네. 제 이름은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확인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진짜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거는 네. 그 구단에 꼭 가서 네, 확인 못 하실 거니까. 네. 네. 아니면 KB 그 팬분들이 댓글로도 KB 달아주... 말고요. KB 말고요. 말고요? 예. 어디로? 그럼? 2000년 이제 중반 때 현대캐피탈 네. 아 현대캐피탈. 네. 많은 관중 앞에서 배구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캐피탈 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네. 저 이성기 위원님이 또 하나 사주시면 제가 응원할 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도 사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사주세요. 저 열정 팬인데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지금 아직 애기예요. 좋아하시는 팬이 누군데요? 저는 정지윤. 아까 인사하던데. 네네. 지윤 제가 답답해. 그럼 또 100배 즐기게 하기 위해서 또 예. 알겠습니다. 뭐가 같아요? 아니면 저희 응원 머플러. 머플러? 네. 응원 네네. 머플러. 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저 딱히 올 겨울은 이걸로 날게요. 네? 네. 어울리네요. 맞추셨네요. 직접 해주셔야죠, 위원님이. 이런 거. 선사해주셔야죠. 자, 그냥 졸고 싶네요, 그냥. 잠시만요. 네. 이거 머플러를 네. 이렇게 해야지. 날씨가 오늘 좀 추우니까.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네. 만나서 하이파이브도 한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남성 팬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걸 즐기러 오는 거예요. 네. 어때요? 이제 여자 배구 다음부터 표 시즌권 끊으신다면서. 집도 가까운데 뭐 자주 오세요. 보증이 요만큼 팬이셨는데? 왜 그래요? 또 결혼하셨어요? 네, 이제 경기장으로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현대건설 누구? 이다영 선수. 이다영 선수에게 응원의 네. 메시지 한마디. 영상 편지라도 한번. 네, 오늘 경기 잘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이다영 네. 대 여자친구. 예쁜 사랑하세요. 네, 남자 배구 데려가세요. 네. 네. 남자 배구도 좋아하시나요? 예전에 잠깐 봤어요. 아, 네.